님 생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어? 우리요? 아, 아니, 그거는 아니, 고민을 아니, 좀 해볼게요. 아니, 가정 했잖아요. 가정 그냥 단지 가정일 뿐이에요. 아니 형 롤로 치면 탑이 챌린저인데 미드가 골드야 이게 되겠어? 지금 형 방송펌을 달리 아님 그리고 논쟁전자로 방송펌 새로 맞춰 그게 베스트 아니야? 그냥 블로그에서 사무용펌 사자. 그 정도란 말이야? 전화 한번 해볼게. 드라이브 업데이트를 논쟁님 하면... 저 방송 중인데요. 제가 일단 직원 컴퓨터 하나랑 원컴 방송 컴퓨터 견적을 원래 거래하던 거 컴퓨터 업체에서 받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개거품을 묻더라고요. 제가 보고 좋은데 당장 취소하고 눈쟁님한테 전화하라고. 아 이거 어떻길래. 그래서 저도 눈쟁님한테 보여주면 개거품 물 거라는데 좀 궁금해가지고. 나 진짜 눈쟁님 말하는 거면 나 진짜 믿을게. 아 여보세요? 눈쟁이님 진짜 덕분에 방송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섹스팅 잘 해주셔가지고. 아 한번 볼까요? 제가 그 원컴으로 집에서 방송도 할 겸 게임도 할 겸 한 거 제가 보낼게요. 일단 CPU 아주 좋아요. 메모리도 네 뭐 나쁘지 않아요. 아니 왜 근데 한숨을. 아 그 보드 저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나머지에 비해서 조금 너무 이제 허책이야. 나머지는 끝판왕을 다 맞춰놓고 보드를 보급형을 이제 박아두면은 아니 물론 아니 그니까 사용하는데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건데 몇 년은 쓰실 거니까 조금 또 좋은 거를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네. 싶은 그런 느낌. 아 뭐 SSD는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. 아 별로 나쁜 친구는 아니구나. 쟤도 가성비예요. 그러니까 굳이 좋은 친구 있는데 왜 쟤는 아 그쵸 그쵸 가격 차이가 좋은 친구에 비해서 얘가 또 뭐 엄청나게 또 싼 건 아닌가. 그것도 아니야. 아 진짜 품질로 따지면 70달이네요 그래도 다른 거 좀 아쉬운 거 있나요? 파워도 조금 더 높여도 되지 않았을까? 아 쟤도 약간 애는 착한데 좀 고민이 잘 안 되는. 아 그러니까 다 좋은데 무슨 느낌이냐면 끝판왕 성능은 맞추는데 최대한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로 우겨넣은 느낌. 아 아끼려는 세팅이구나 이게. 근데 뭐 하나가 없는 거 같은데? 쿨러 어디 있어요? 쿨러 여기 있어요. 5950X 옆에 쿨러 미포함. 기본 쿨러. 5950X는 기본 쿨러로 쓰시면 좀 시끄럽습니다. 많이. 겨울 난방용인가요? 히터용? 그 직원 컴퓨터 견적도 맞췄다 그랬잖아요. 거기 컴퓨터 값은 거의 두 배. 거기 메인보드랑 이 메인보드랑 똑같아요. 네? 아 그러니까 그 직원분은 이제 보급형 세팅으로 맞췄는데 이 보드 넣었고 여기는 이제 끝판왕 세팅 맞췄는데 이 보드 넣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. 아 거기도 5950이긴 해요. 근데 그래픽카드가 낮아요. 아 그래픽카드가 낮아서 사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좀 불 안 탔는데 요게 좀 부탁거든요. 이제 하나 보니까. 근데 이게 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 그 직원이 빈스데이 웹디도 하고 사진 편집하고 뭐 이런저런 작업, 디자인 작업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쓰는 컴퓨터가 너무 인터넷 띄워놓으면 느리더라고요. 끊기더라고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200선에 맞춰주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견적을 짠 건데 제가 했던 말이 CPU 좀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뭐 영상 보고 하면 그렇게 크게 뭐 차이 없다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좀 얘기해가지고 이 춘 거예요? 왜요? 왜요? 어 난생 처음 보는 느낌. 아 그래요? 어. 아 그 정도예요? 시청자분들이 뿔날만 했네요. 제가 이게 진짜 주작으로 컨텐츠 뽑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게 오늘 아침에 꽃비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입금까지 다 했어요. 어 그러니까 그 말 아. 그 말씀 하세요. 아까 전에는 치킨 몇 마리 먹을 거라고 CPU랑 글카는 좋게 맞추고 나머지는 그래도 아 진짜 마지노선까지는 낮췄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이거는 CPU는 진짜 와 많이 쓰는 작업 해야 되니까 딱 좋게 맞췄는데 돈이 없네. 아 이 돈 안에서 어찌 하던지 그냥 맞춰는 봐야겠다. 아 그 느낌. 근데 저 SSD는 뭐죠? 저 처음 보는데 바라쿤다. 굳이 저거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? 좋은 걸로 맞추신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. 그러니까 아까 네. 컴퓨터도 그렇고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굳이 두 개 제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왜 X짓을 하지?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. 아니야. 그러니까 굳이 왜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까지는 아니고 존나 화나는 게 제가 이걸 딱 보여주자마자 시청자들이 바로 난리 나더라. 돈 애가 2페이지가 밀리더라고.
뭐지? 근데 제가 또 이 시청자분들 말만 들을 수 없잖아요. 왜냐면은 전문가도 있겠지만 지은 뭔가도 있으니까. 그래가지고 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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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눈쟁이님 바쁘실 텐데 제가 모신 게 눈쟁이님 말하는 바로 수고하니까. 네. 시청자분들이 맞았네요 이게. 그쵸.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. 네, 그쵸 그쵸. 그런 걸로 이제 끝내야 됩니다.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적당히 이제 이런 거 있으시면은 이제 말씀 주시라고 하면은 이제 또 잘 해주실 겁니다. 근데 눈쟁님 저 궁금한 게 눈쟁님 네, 네. 혹시 이런 거 견적 짜주시고 혹시 수고비 받으시고 네. 그렇게 하십니까? 아니요 견적은 굳이. 어? 왜요? 어 그러면 한 100만원만 주세요. 아니 그건 너무 날먹기세요. 저는 사실 제 방송에서 뭐만 하면 눈쟁님만 불러라 막 맨날 그래요 진짜로. 그래가지고 나는 바쁘시잖아 눈쟁이 바쁜데 그것도 부탁하고 하면은 눈쟁님은 또 됐다고 막 돈 안 받고 이러니까 나는 내가 불편하다.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연락 안 드린다 이랬는데 오늘 이제 눈쟁이 난 거지. 그러다가 사람들이 아니다 눈쟁님 어느 정도 돈 받으시고 하는 게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전화 드린 거거든. 근데 이제 100만 원인지 몰랐던 거지. 그 어디 뭐 출연해주면 진짜 편하게. 저 컴퓨터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서 팔아서 남겨먹고 그런 거는 아닌데. 아 뭐야 민생전자 이모티콘 달려있는데? 어허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거. 이제 그러니까 아니, 제가 달아달라고 해서 단 게 아니고 당신 아니, 나 이거 제가... 놀이공원 거야? 달아달라고 해서 단 게 아니고 저기 만드셨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달아놨어요? 견적 딱 주세요. 제가 이거 내일 안에 사야겠다. 여기서 살게요. 눈쟁님 네? 제가 사업계획서 하나 작성했으니까요. 아 진짜 딱 어울리는 거. 눈쟁이의 방송전자 여기서 장사를 하세요. 무슨 장사? 방송 장비 장사. 근데 그거 아세요? 오버시스템에서 방송 장비도 판매를 합니다. 이제는 나올 때 됐잖아요. 언제까지 그 개루사 호랑이 돼야죠. 호랑이를 키웠네 한번 보여줘야죠. 저는 장사에 소질이 없어서 마케터만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괜찮잖아요. 미래 있어요. 그래요? 레드오션이긴 해. 왜냐면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알아요 저도. 근데 아, 네. 문쟁님만큼 그런 게 없다는 거지. 아 근데 이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아 그거를요? 구독을 받으세요. 오 구독 시스템 괜찮은데? 고정 수입이잖아요? 아니 왜냐면 방송하는 사람들 진짜 제일 열받는 게 아! 방송 뭐가 안 돼. 근데 이 구독 시스템을 하면 뭐냐? 원격 가능 그리고 출장 가능 방송 장비 상시 상담 가능 이렇게 해주고 계획서 바로 그냥 온다니까 괜찮아요. 아니 이런 거 몰라서 못하는 BJ 스트리머들이 진짜 세고 셌어. 그리고 이 방송 때문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? A라고 맡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별로야. 다시 사야 돼.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중고로 팔 것 같아요? 방송한 사람들? 안 팔아요. 그냥 썩어 뭉들어. 그럼 그런 걸 또 어떻게 하느냐? 여기서 중고 매입을 합니다. 아 그래갖고 이거를 중고 매입 하는 사람 중에 저가로 맞추고 싶은 사람한테 중고 판매까지 넣어. 아니 아니 사업 좀 치셨는데 사업 뭐 이때까지 뭐 하셨어요? 러너웨이. 아 러너웨이 아 잘 됐죠. 그렇네. 문제님 생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전자를 일으킬 수 있어요. 우리요? 아 그거는 고민을 좀 해볼게요.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가정했잖아요. 가정 그냥 단지 가정일 뿐이에요. 아 장난 아니신데 아 좀 치시네요. 저는 원래 그 제 일 빼고 남 일 잘 봐요. 그리고 유튜버도 있어요 세팅. 그쵸. 근데 그쪽도 제가 관심 있어서 정말 많이 사봤기 때문에. 직접 그 실구매자잖아. 전문가네. 그러면 생방 쪽은 내가 맡고 유튜브 쪽은 당신이 맡아. 네? 그 좀 잘못 들어갔는데 누가 맡는다고요? 배너 하나 달고 너는 남자. 알았어. 눌러전자. 알았어. 눌러전자. 어? 눌러전자까지 내가 하는 거야. 아 굳이 들어가야 될까요? 아니에요. 도움이 꼭 이런 사람 필요해. 설계가 얼마지? 고민해 보겠습니다. 저 진짜 눈쟁이 하루에 다섯 번씩 전화할 거예요. 진짜로? 저 그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네,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. 아니야, 저는 맨날 전화할 거예요. 오늘은 뭐 좀 뭐 없나요? 방송 장비? 계속 할 거예요. 진짜. 이 컨설팅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세팅하러 오시잖아요. 왔어요 여보? 컴퓨터 뭐 오디오 믹서나 이런 거 바꿀 거 없어? 내가 지금 한번 지금 내가 약점 잡았거든. 눈쟁님 한번 올 건데 싹 그냥 해야 될 거 다 생각을 해놔. 또 뭐 있어? 내가 잡아놨어. 내가 사업 구조 짜놨어 봐봐. 그럼 언제 돼? 지금 눈쟁님이 바로 짜주신대. 예쁘다. 견적
눈에 들었죠? 아, 실 고객 생겼잖아요. 그 삼 좀 해보겠습니다. 면접 주셔야 돼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데 그 일 벌리면은 힘들긴 힘들 거예요, 저처럼 지금. 아, 할 수 없어요 이거.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. 네.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요즘 살 찐 거 같은데.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